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 나의 왕이 오셨도다. 옆 사람한테 호산나 나의 왕이 오셨도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세상과 악한 사단의 공격 앞에서 힘없으신 사람으로 계셨어요. 그러나 때때로 주님은요, 연약한 옷을 벗으시고 자신의 능력을 다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천국에 속한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내세우시면서 세상과 사단의 역사 앞에서 그분의 왕권을 행사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주님은 전능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할렐루야. 자, 그분은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광의 왕을 심령에 모셔드릴 저다. 심령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의 주님의 입성을 기쁘게 환영하고 중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왕들은요, 기쁘게 환영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평강 왕 대신 주님,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내 삶이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에는 관심이 많으면서도 정작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메마른 심령 위에 불의 혀 같은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기쁘게 환영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오늘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영적 진리가 무엇일까요? 먼저 왕 대신 주 예수님이 행차하실 때 나타난 일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곳에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되는 역사였습니다.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 예수님이 찾으시는 장소,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속에는 항상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육신의 질병에 떠나가면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여 나오라 명령하실 때그 말씀에 따라서 나사로는 나왔고 그에게서 죽음의 수의가 벗겨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임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짜자자장 나타나시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예배 말씀 받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오늘 교회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세상을 삶으로 지친 자여, 영적으로 잠든 자여, 낙심과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라! 질병과 상처, 염려와 불신의 무덤에서 나와라!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회복됩니다. 치료됩니다. 새로워집니다. 부흥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영적 능력으로 부어주시사 그 능력에 힘입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에게 부흥이 흘러가고 복이 흘러가고 평강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정말? 할렐루야. 오 주님, 이 시간 나의 왕으로 임하셔서 누구의 왕으로? 다시 한번 누구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임하셔서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왕. 두 번째로 주의 명령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 중 두 사람에게 나귀를 데려올 곳을 명령하시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명령하고 가라.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전혀 주저하지 않고 즉시 갔습니다. 즉시.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왕 되신 주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는데도 그대로 순종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직 주 예수만 따르면서 살아야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경험을 믿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물질과 명예를 따라간다. 나는 사람을 쫓는다. 나는 지식을 쫓는다. 나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 되신 주님의 행차 앞에서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모든 불순종을 내려놔야 돼요. 왕 되신 주님의 행차 앞에서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모든 불순종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읍시다. 한 사람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쫓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권대 주권자 되신 예수를 쫓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로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께 기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순종합시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대답하고 주저함 없이 순종의 행동을 보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낙의 주인은 자기의 낙의를 기쁘게 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낙의 위에 자신의 옷을 벗어서 깔아 딱 놓고 수많은 사람들도 주님 길에 앞에 자기 옷을 다 막 깔아 놓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 길에 다 펴 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행차 앞에서 빈손으로 서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내가 가진 것으로 헌신할 때 마치 세금을 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드립니다. 세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중심을 살피시는 거.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헌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받으시는 거예요.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기꺼이 바칠 때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운 마음 억지로 드는 헌신은 오히려 하나님께 모욕이 됩니다. 아십니까? 모욕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낙의 주인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기쁘게, 아주 기쁘게 감사하며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겸손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헌신이 주님 앞에서 진정한 합당한 가치로 인정받게 돼요. 아,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진정한 합당한 가치로 인정받는다. 나가서 주님의 행차하실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나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는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왕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행차를 내서 많은 사람들의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그 행차를 내서 사람들의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복음. 여러분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종의 입술로 들려지는 성경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의 길을 따라 우리에게 권능으로 행차하고 계십니다.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말씀의 씨앗을. 이 씨앗은 돌짝밭에 가시덩기에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옥토에 뿌려질 때 주님께서는 그 심령 위에 성령 충만의 생수를 부어주시사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기쁨과 축복의 열매로 인해서 믿음의 종려나무를 탁 들고 주 예수를 찬양하게 하심을 아멘 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나요? 찬양, 찬양.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의 씨앗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도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으로 환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의 행차하실 때 모든 대적들은 침묵을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행차하신 길은 이전에 헤롯과 빌라도가 병거를 타고 아주 당당하게 나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군인들이나 석인관들이나 제사장 바리새인들 중 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상관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행차하시는 날에 예수님의 모든 대적들이 주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이처럼 오늘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염려와 근심, 고난, 질병 모든 문제는 침묵을 지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한 사단도 침묵을 지키고 유혹하는 사자가 그 입을 닫을 겁니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의 권능과 영광만 나타나게 하실 줄. 아유, 깜짝이야. 내가 하려고 했는데.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의 권능과 영광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행차하실 때 우리도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기쁘게 주를 맞이해야 한다는 거야. 막 기쁘게 기쁘게 사람들을 막 손을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 찬송 막 외쳤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주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리 계실 때 우리 영적 감각과 관심이 무뎌지기 쉽습니다. 마치 신랑이 떠났을 때 신부 집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뛰게 됩니다. 기쁨으로 뛰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었던 시냇물이 따스한 햇빛을 받아서 녹아내리듯이 우리 마음이 녹아지게 됩니다. 와, 이제는 겨울의 옷을 벗고 봄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 마음은 지금 얼음덩이로 되어 있어. 오늘 말씀의 불이 그 마음의 얼음덩이를 다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었던 시냇물이 따스한 햇빛에 쫙 녹여줍니다. 우리 마음이 녹아집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큰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을 떠나 살던 모든 자들이 이 시간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에게 오실 때 모든 슬픔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오실 때 모든 슬픔은 사라집니다. 모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게 됩니다.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단해도 지쳐도 감사합니다. 아멘. 막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는 거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다 같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에게 오실 때 누구 백성? 모든 슬픔이 사라집니다. 모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해요. 오늘 이 예수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힘을 다해 주 예수를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의 왕으로 행차하실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 능력의 역사란 과연 무엇입니까? 능력의 역사가 과연 뭐예요? 첫째로 불합리한 모든 것들이 물러가는 역사예요. 뭐가 물러가요? 불합리한 모든 것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오늘 현장에서 일어난다. 불합리한 것들이 물러가는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장하신 후에 주님이 향하신 곳은 바로 성전이었어요.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신 후에 손에 채찍을 두시고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자, 상을 엎으시고 장사할 목적으로 비둘기 파는 자들도 쫓아내셨어요. 이 모습은 교회 안에 예수가 임하실 때 그 어떤 부정한 것도 어둠의 세력도 함께 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돈 또래하고 개 들고 막 이렇게 이거 전혀 못하게 합니다. 바자회도 우리는 딱 한 번 했어요. 바자회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새롭게 될 역사예요.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새롭게 된다고요. 그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세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늘 임하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 영광의 왕으로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법 전거하고 있는 사단을 쫓으시고 불신의 상을 엎으시고 거짓과 질병, 시험의 까마귀를 쫓아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됐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누구 삶으로? 누구 삶으로? 이거 중요해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멘? 한 인간이 영적으로 존엄성을 유지하고
복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요, 다 복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계속 드러내시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과 의지와 성향과 능력은 모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들이고 유지하고 흘러넘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더 크게 하면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누리시는 삶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땅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땅에서도. 하지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죄는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죄의 근원.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왕노릇 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 삶에서 빚어지는 죄와 슬픔은 모두 우리가 창조된 본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맙시다. 이 건물이 하나님 성전 아니에요. 우리 안의 성전. 오늘 거룩히 하시는 예수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아멘. 아멘이 작게 들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장악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십자가를 세워주시사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회복될 저다. 또한 주님은요,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병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치유의 손을 얹으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영적인 맹인이 은혜의 빛을 보고 병자가 나음을 얻고 전륵바리가 걷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에 정복되었으며 더러운 마음의 깨끗한 마음으로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의 평강에 충만함으로 임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